이 트레킹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그 제주도 비양도에서 캠핑하는 영상을 올리셔가지고 제가 그때 그거를 우연찮게 보게 됐었는데 조용한 곳에 그렇게 텐트를 치고 시간을 보낸다는 게 어찌됐든 장소만 바뀌고 똑같이 조용한 곳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더라고요. 근데 그게 딱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. 그 텐트에 내가 있고 싶다라고 생각이 딱 어느 순간 들더라고요. 그래서 앞에 보이는 것이 비양도입니다. 이 돌을 방패 삼아서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렇게 제가 본 게, 간지러워. 이렇게 제가 본게 그냥 시간 지나면 잊혀진다는 게 그냥 기억이 희미해질 거 아니었는데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.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. 아주 만족스러운 취미생활이야. 아, 멋있어. 아, 멋있어. 뭐가? 와. 뭐 하는 거야? 우와! 아, 드론 할줄 알아요? 경훈 씨가? 멋있다. 드론은 항상 날리시기 전에 드론 날릴 수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어플이 있어요. 그거를 꼭 확인하시고 날리시고, 우리나라에서 그 고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안전하게 120m 정도 선에서만 쉬면 될것 같아요. 야, 잘 찍었다. 안개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아서 되게 능숙하다. 여기가 이제 제가 어저께 걸었던 위치입니다. 진짜 멋있어. 진짜 아! 이걸로 저 보면 되겠다. 아, 안 보이네. 안 보여. 너무 재밌는데요? 가라!